머리 너무 길었어. 여기 아 여기 북성 쪽에 아 북이 두꺼운 것도 거기도 힘들었잖아. 아 그러네. 상관 없으니까. 어. 아 가자 가자. 그러니까 아 7일까지 한다. 27일날 그거 해야 돼. 건강 검진하고 막 근로계약서 쓰라고 오라고 해가지고. 아. 그 이야기 들었어요? 야, 여기 새로 생겼어요. 여기 스튜디오. 어, 스튜디오가 새로 생겼다고? 여기 먹방 스튜디오가 새로 생겼어요. 여기 친구가 선물해 준 조명이 생겼어요. 아 깜짝! 우와, 엄청 크다. 제가 여기 앉을게요. 아 여기 앉으세요. 막내. 감사합니다. 그럼 여기 혼자 너무 외롭잖아. 팔자리 이 사람. 그래 느낌 빨리 얻은가. 맞아요. 지금 셀이 유튜브. 얼굴 안 나오게? 턱까지 나오게? 아 여기만 나오게. 네, 알았어. 먹죠. 됐습니다. 그만 찍고. 먼저 따랐으니까 이제 불편하죠. 그래. 아 말하지 마. 앞으로. 네, 요것도 네, 다 없었어요. 네, 다 없었어요.
my mind, maybe elevate. 쭉쭉 내리시죠. 안 되는 거야? 다 돼, 내 모든 거 아니야? 우리 언제 선수 있잖아. 어, 그러네? 안 되네. ...는데? 환자를 탄다는 건, 환자를 많이 본다는 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쌤한테 되게 좋은 거 아닐까요? 아니, 이건 미리 말해놔야겠다. 이건 말도 안 된다. 아우, 징징대. 진진이 그 동안 그걸 어떻게 보냐고. 진진이 컷. 밥. 밥. 수영 쌤 징징대는 거 아니야. 휴지. 못 따지겠어. 휴지. 어, 징징대는 거 못 따지겠어. 휴지. 우리가 원하는 영상 보여온 거 없지? 다 써봐. 응.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. 어, 좀 잘 담지. 아니, 안 들어가던데요? 우리? 배고프시면 이거 드셔도 돼요. 얼른 올게요. 나이를 먹게 되면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는 사람에 대한 럭셔리하게 즐겼는가? 몸의 생활 럭셔리하게 즐겼어? 그 쌤 거 맞아요? 이거 이게 디카페인인데? 아 그래? 어 디카 적혀있는데. 아 오케이. 이거 팔피테이션 생겨가지고 힘들어하실까봐. 네. 별거 아니고 우리가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올해건 이미 끝났어요. 올해건 이미 끝났어요. 시험이 애초에. 그리고 시험 보고 그냥 어차피 시탈학점 줘야 돼가지고 저희가 올해까지 못 받고 올해거 드리려면 4월 2일에 있는 정일에 신계 그걸 드려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것부터 이제 사전신청이 3월 19일인데 그거를 듣는 걸로 시작으로 다 같이 들을 건지 이제 우리 우국장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. 네, 문제가 있어요. 학회가 일요일이라서 하면 되긴 하지 않아? 바꾸면 되지 않아? 작년 올해 3월 2022년 3월에 보니까 일요일에 쓴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. 제 고민 상담 답변이 궁금하지 않아요? 민욱 쌤? 왜요? 연기했겠지. 연기했을 거라고요? 아 이미 영상을 다 찍었어요? 네. 오늘 올라온다. 네. 오, 깜짝이야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
그런 그거 아닌데? 쌤이나 자연이? 쌤이 이거고요. 아 이게? 네. 어, 오, 어, 이게 모드인가요? 좀 걱정인 게 저거 음식 때 걸리면 죽는다고 하셨어요.